자, 171페이지 17번이죠.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을 장래형함에 효력이 있다. 맞죠, 그렇죠? 소멸시효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듯고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죠. 첫째,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은 채권을 원칙적으로 10년이고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예외고 용익물권은 몇 년이죠? 20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개시가 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권리행사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를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뭐라 그러죠?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되니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죠? 중단이 되고요. 이때는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 다음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권리가 소멸되면은 첫째 주의하실 것은 소급효가 있죠. 소급효. 다시 말하면 기산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뭐가 되냐면 주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용익물권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소 등기가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20년이 완성이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바로 소멸되고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말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용익물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2번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형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가 없으나 주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의 소멸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경감할 수 있으나 왜냐하면 단축 경감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요. 제척기간의 경우에 그러하지 않고요. 5번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X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뒷부분은 맞아요. 근데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거는 제척기간이고 요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다라고 따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의 행사로 볼 수 있다. X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것은 뭐가 아니죠? 권리 행사가 아닌 거죠.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요. 이걸 또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제척기간으로 이해하는데 출소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2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3번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 이하에 연장할 수 없으나 왜요?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요. 제척 기간은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제척 기간은 연장할 수도 없고 단축조 못하는 거죠. 4번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 X예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될 뿐입니다. 5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옵니다. 일단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채권이 아니라 뭐죠? 형성권이고요. 따라서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겠죠. 따라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답이죠. 넘기셔가지고 19번입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다시 한번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죠. 2번 유치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3번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4번 저당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5번 인격권 물론 뭐에 걸릴 리가 없죠? 소멸시효에 걸릴 리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왜요? 할부금 채권이니까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죠. 20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우측에 박스로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정리할 거 보실 때 이행지체 부분은 보지 마세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 확정기한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고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이행지체가 되는 시점까지 결합해서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이행지체 부분은 같이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우리는 뭐죠? 소멸시효 기산점만 기억해 두시는데 큰 원칙이 뭐죠? 권리 행사가 가능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게 큰 대원칙인 거죠. 20번 문제 보시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렸으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언제 저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릴 수가 있냐면 돈을 빌려줬을 때부터 돈 달라고 지랄거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정지조건부 권리입니다. 조건이 성취가 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제가 뭘 예를 들었죠? 제가 제 처한테 담배 피우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경우 그럼 제 처는 언제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가 있냐면 담배 피는 것을 봤을 때겠죠? 다시 말하면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 때부터 아닙니다. 그죠?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때로부터는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죠. 4번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 채권은 환자가 퇴원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사를 넣었어요. 그리고 점심 때 뭘 했다 할까요? 뭐 상처를 소독을 해주고
저녁 먹고 나서 뭐죠?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개별 채권이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따로따로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사를 놓으면 주사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요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시작이 되는 거고 소독을 하면 소독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요때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세탁기를 구입하면서 할부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매달 월말마다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 경우에는 이때도 소멸시효가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채권이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할부 채권이든 아니면 진료비처럼 여러 개의 채권이 복합되어 있는 채권이든 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 채권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법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성금 채권이죠. 그러면 이러한 구상금 채권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면 자신이 채무를 이행할 때부터 구상금 채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불법 행위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채무를 이행한 때 면책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진행되지 않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 행사는 뭐 행사예요? 유치권 행사지 채권 행사가 아닌 거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이지 뭐가 아니에요? 채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3번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뭐죠? 1번이죠. 1번 질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을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왜요? 이전 등기 받아야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다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임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유는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소극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행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도 일종의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따라서 1번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증권은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적이죠. 넘기셔서 22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을 보시면 환매권 행사 결과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증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함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입니다. 일단 환매권을 행사로 갖게 된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언제 청구할 수 있냐면 환매권을 행사한 때부터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야 되므로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 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죠?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고요. 따라서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전매하여 점유를 상실했죠. 전매했다는 말은 스스로 권리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처분했다는 얘기니까 전매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 점유 상실 시점부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좀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3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오 맞는 질문이고 2번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종료한 때 소멸시효를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되고요.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죠?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니까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X가 되죠.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4번 채권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데 채권가 있은 후에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부터 진행이 되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이 3년짜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이죠. 따라서 1번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2번 여간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은 1년짜리고요. 4번 연예인이나
단순 노무자의 채권도 몇 년이죠? 1년짜리고 5번 음식점,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은 뭐죠? 1년입니다. 조심할 것은 3번인데 파산 절차에 확정된 채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단기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재판 절차에서 확정이 되면 몇 년짜리로 바뀌죠? 10년짜리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파산 절차에 확정된 채권은 몇 년짜리입니까? 10년짜리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5번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 이런 것들은 몇 년짜리냐면 3년짜리입니다. 기억은 뭐죠? X네요. 2번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 채권 3년짜리 맞고요. 디귿번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X입니다.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짜리죠? 10년짜리가 되겠죠. 디귿 X고 1번 도급으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근데 솔직히 이런 식의 문제는 최근에 잘 내진 않아요. 뭐 3년짜리, 1년짜리, 2년짜리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6번 1년 단기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2번이죠. 공인행위사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3년입니다. 넘기셔가지고 27번이죠.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인데 2번을 보시면 연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여도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던 부분 하나요.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합니다. 자, 이런 의미인 거죠. 갑이 을이 갑에게 5천만 원 채권 채무가 있고요. 병이 갑에게 3천만 원 채무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각각의 채무가 만약에 연대 채무라면 갑은 을과 병 중 아무에게나 8천만 원을 전액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연대 채무의 특징이죠. 그죠? 연대 채무는 채권자가 용이한 사람, 편한 사람에게 아무나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뭐죠? 연대 채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5천만 원, 병이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을과 병의 관계가 만약에 연대 채무라면 갑은 을이나 병 아무에게나 편한 사람에게 8천만 원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이 되면 요 병에게도 뭘 줍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병은 갑은 병에게 8천만 원이 아니라 뭐만요? 3천만 원만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대 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되게 되면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을이 부담하고 있던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뭐죠?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보증인에 대한 압류입니다. 자, 압류는 권리의 행사로서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키거든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 주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자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까지 싹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만약에 을이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주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5번 보증인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역으로 주채무자에게 권리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당연히 누구에게도 중단이 돼요? 보증인에게도 중단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지출에 의해 발생한 지연 손해금은 3년간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냥 10년짜리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먼저 2번인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29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됐어요. 그러면 가압류 안 한 거잖아요. 권리 행사 안 한 거잖아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실현에 의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상 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인 책으로서 효력이 있다. 5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고. 3번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X. 보증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4번 재소 전 화해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X입니다. 밑에 헤드에 나와 있는데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즉시가 아니라 뭐죠? 1개월 이내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지엽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5번 시효 중단의 효력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 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X죠. 포괄 승계는 누구를 말하죠? 상속인을 말하고요. 상속인에게 당연히 미칩니다. 30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죠. 또 나왔네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누구에도 미치죠? 보증인에게도.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31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4번을 보시면 시효 중단 사유의 승인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경우에 제한 능력을 위해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당연히 이것도 뭐죠? 취소하는 거 가능하겠죠. 32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시면 채권 일부의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채권 전부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X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청구된 채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죠. 나머지 면도 좀 보셔야 돼요. 33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요. 정지가 되는데 이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 지변, 사변으로 인한 소멸시효 정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7개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죠. 따라서 천재지변 등은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기 때문에 1번 천재 그 밖에 사변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6월이 아니라 1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들이니까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4번 채권자 대의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다. X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는 채무자고요. 을은 뭐죠?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 병도 갑에게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빌려줘서 8천만 원을 받으려고 요구할 수 있는 뭐죠? 채권자거든요. 그런데 병이 가만 보니까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으면 8천만 원을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그 자식 놈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냐면 을한테 1억 받아봤자 얘한테 뭐예요? 8천만 원을 먼저 뺏기니까 얼마밖에 안 남아요? 2천밖에 안 남잖아요. 이때 병은 자신이 채권자임을 이유로 갑의 채권을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병은 갑의 채권을 대위 행사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병의 갑에 대한 요 8천만 원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어요. 이랬을 때 을이 네가 받을 8천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잖아 라고 을이 주장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갑이 병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을 뿐이지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사실은 뭐가요? 변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뭘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병이 갑의 채권을 대위 행사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을이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제3채무자는 여기서 누구죠? 을입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다. X. 요 제3채무자 을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필요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35번입니다. 소멸시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에 관한 설명, 관련해 판례 태도에 관한 설명은 뭐가 좀 빠져있네. 자, 기억.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시효 완성의 변제는 현전 채무에 대한 변제이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적 소멸시효를 취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은 소멸된 거니까 만약에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현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빚의 변제해가지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억은 판례 태도가 아닙니다. 니은번 시효 완성 사실 알고도 변제하면 악의 빚의 변제로서 시효이 포기로 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 알면서 갚은 것은 뭐죠?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는 거죠. 맞네요.
디귿번 시효 이익의 포기를 설명할 수 없고 시효 이익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을 받습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1번 민법상 등기된 부동산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시효기인가의 경감만으로 등기된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등기된 용익물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즉시 뭐가 돼요? 용익물권이 소멸되고요. 말소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은 판례 입장은 아닌 거죠. 2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의 원형이 없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도 채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에서 4번이 답입니다. 36번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인데 3번을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가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것은 시효 이익을 뭐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효가 완성됐으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돈을 갚을 필요도 없는데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뭐로 간주가 돼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아닌 게 있다는 거죠. 세금이죠. 세금의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됐는데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 납부해야 돼요. 납부하고 나서 잘못됐음을 주장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환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채무는 잘못됐으면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튼 킬 수 있는데 세금이 일단 뭐죠? 내고 나서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의 이게 포기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세금은 뭐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뭐로 보지 않습니까? 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멸시효 완성 위에 있은 과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소멸시효 이익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가 되고 일종의 예외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갑이 동료교사 을에게 이자 없이 500만 원을 빌려줬고 동료교사 병은 을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고요. 병이 뭘 쓴 거죠? 보증을 쓴 거죠. 3번을 보시면 을이 갑에게 갑의 부 정이 사망하면 갑기로 약정하였다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을이 정의 사망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 X죠. 불확정 기한이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정이 안 때가 아니라 정이 사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38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 을에게 매도하였다. 2016년 7월 16일 현재 을은 갑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거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따라서 기억,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4번,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0년 병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어떻게 되면 2000년부터 2010년 10년 지났죠. 따라서 니은번호 뭐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죠. 이거 번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5년 정액에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다시 말하면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물권법 들어가서 다음 주에 물권법을 다 끝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못 끝낼 겁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저당권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3페이지 44번 유치권에 관한 심화 사례 문제까지 풀고 오시면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